안녕 여러분, 러비입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에 탈색을 했는데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탈색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제가 해소시켜 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, 가격입니다. 탈색하면 처음에 머릿결도 머릿결이지만 이 가격적인 면에서 고민이 상당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 역시 그랬거든요. 예전부터 탈색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탈색은 솔직히 한 번만 해서는 원하는 색깔 내기가 조금 어렵고 솔직히 탈색을 한 번만 해서는 원하는 색깔을 내기가 약간 아쉽단 말이죠. 연예인들 같은 그렇게 밝은 색깔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번, 진짜 적어도 두 번, 많게는 막 다섯 번, 여섯 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. 탈색 시술 가격은 미용실마다 굉장히 상이에요. 제가 갔던 미용실에서는 가격이 어땠냐면 탈색 한 번에 10만원이었어요. 거기에 기장추가 별도였고요. 하지만 회원가를 하면은 30% 할인돼서 7만원에 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카카오 헤어샵을 이용을 했어요. 거의 카카오 헤어샵에 들어가서 여기 미용실을 보니까 쓰는 약, 탈색할 때 사용하는 약에 따라 가격이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저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돈 들여서 머릿결 덜 상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고가의 가격을 선택을 했거든요. 저는 한 번 하는데 84,000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기장 추가, 이 어깨선 밑에, 가슴 밑은 아니고 어깨선 밑으로 기장 추가가 한 번 들어가서 10,000원 추가해서 한 번 하는데 94,000원이 들었습니다. 싼 가격은 아니죠. 그래서 저도 시작을 할 때 아주 큰 결심이 필요했답니다. 저는 총 탈색을 3번 진행했습니다.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가격 94,000원에 곱하기 3 해서 냈나요? 삐, 그건 아니에요. 가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선결제. 25만원을 선결제를 해놓으면은 원래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. 그래서 어차피 이 미용실 내가 앞으로도 자주 올 거고 한번 탈색하면은 관리도 계속 받아야 되고 뿌리 자라는 것도 계속 뿌리 염색해줘야 되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른 색깔로 또 덮을 텐데 이거 그냥 선결제 미리 해놓는 게 더 낫겠는데 싶어서 저는 두 번째 갔을 때 바로 25만원을 선결제 해놨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할 때는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총 탈색 세 번에 이 정도 가격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, 탈색 몇 번이나 했어요? 보이시는 이 머리 색깔은 제가 탈색을 총 3번을 진행을 했어요.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이렇지가 않았고 좀 더 노란기가 돌았었거든요. 어땠었는지 보여드릴게요. 안녕 여러분! 저는 지금 친구네 집에 와 있는데요. 오늘은 저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신년에 파티를 합니다. 네,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머리 색깔보다 훨씬 더 노랗고 멜라닌이 좀 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한 번을 빼고 나니까 뭔가 아쉽더라고요. 이게 한 번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머리 색깔이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원했던 색은 이거였어요. 네, 정말 밝죠. 딱 미용사 분이 보시더니 어우 이거 하려면 다섯 번을 빼야겠는데요? 이러시는 거예요. 다섯 번이면 거의 돈이 50만 원인데 그리고 내 두피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?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선 그 머리는 포기를 했습니다. 왜 웃어? 기타야? 그리고 세 번째,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 저는 탈색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. 이거 역시 뭐 어떤 분이 해주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조금이라도 덜 상하면서 색깔이 잘 빠질 수 있게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1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. 네 번째, 머릿결 손상. 솔직히 탈색하면 머릿결이 안 상할 수 없잖아요. 제가 워낙 머릿결이 많이 상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감안을 하고 시술에 들어갔습니다. 첫 번째 탈색을 하고 나서 당연히 하기 전보다는 조금 손상이 되었고 그리고
저는 총 3번의 탈색을 진행했잖아요. 당연히 손상이 돼갖고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빗질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좀 한 두세 번 더 손질을 해줘야 그 다음에 내려가는 정도? 그리고 샴푸할 때 옛날에는 뭐 손에 걸리는 거 없이 바로 거품 막 잘 났는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돼요. 처음에 이게 잘 안 되고 거품을 많이 많이 내줘야 이게 비벼지는 게 잘 되더라고요. 뭐 이 정도 손상? 그 정말 다행인 건 좀 보시기에도 나름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? 세 번 한 거 치고는? 예상했던 것보다 머릿결이 많이 안 상했어요.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 탈색 세 번 한 거 맞아? 세 번 한 거 치고 머릿결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?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괜찮은 거 같아요. 봐보세요. 손으로도 빗질이 잘 되고 지금 제가 고데기를 해서 약간 꼬여져 있어서 그런데 고데기 안 하고 그냥 머리 감고 나왔을 때 그리고 에센스 잘 발라주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 잘 내려가거든요? 지금도 잘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생각보다 머릿결이 진짜 많이 안 상했어요. 항상 머릿결이 찰랑찰랑 거리고 예뻐야 뭘 해도 예쁘잖아요. 부시시 해갖고서 이렇게 막 개털처럼 이렇게 날리는 것보다는. 근데 다행히 너무 상하면은 어떻게 머리카락 클리닉을 많이 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 머릿결이 많이 안 상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. 머릿결 어때요 여러분? 괜찮지 않나요? 세 번 한 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? 이 정도면? 세 번 한 거 치고는 나름 머릿결을 구했다. 그리고 미용실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. 머릿결 상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 라던가 머릿결 상하실 거예요? 라던가. 그래서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하신 분들은 탈색 삐 못합니다. 머릿결이 많이 상하신 분들은 이게 약이 강해가지고 끝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많이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어요. 심한 경우에는 완전 이렇게 타버려서 이렇게 타거나 이렇게 녹아버리거든요. 아예 이렇게 녹아서 그냥 머리가 이렇게 뚝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진짜 그럴 수가 있어서 탈색하기 전에는 무조건 본인의 머릿결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미용사분과 상담 후에 탈색을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쁘려고 하는 건데 망해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? 돈도 버리고 머리카락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니까 꼭꼭 본인의 머릿결 상태를 미리 체크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렇다면 다섯 번째, 탈색 후 관리입니다. 탈색은 할 땐 정말 예쁘지만 그 뒤에가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. 우선 첫 번째로 이 뿌리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. 머리가 이렇게 밝아졌다 보니까 뿌리가 나오면은 조금만 나와도 정말 티가 많이 나요. 탈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색깔 차이가 더 확실히 나니까 경계가 이렇게 딱 뭔지 아시죠? 이렇게 경계가 딱 져가지고 정말 안 이뻐서 뿌리 염색을 잘 해주던가 아니면 전체 색깔로 덮어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단발이었을 때 이미 탈색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.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염색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머리가 꽤 길었잖아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전체 염색을 해주는 건 너무 돈도 돈이고 힘들 것 같고 아마 그건 미용사분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머리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요. 트리트먼트도 정말 열심히 하고 헤어 에센스도 저는 집에 그냥 냅두는 거 하나 그리고 수시로 가지고 다니는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감고 나서
에센스 발라주고 말리고 나서도 에센스를 또 발라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다니다가 만져봤을 때 좀 푸석푸석한 것 같은데가 느껴지면은 핸드크림 바르는 것 같이 제 머리카락에도 에센스를 자주 발라줘요. 그래서 제 원래 머릿결이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탈색을 3번 한 이후에도 이 정도로 유지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. 탈색을 진행한 이후에도 저는 정말 트리트먼트도 열심히, 빗질도 정말 열심히, 에센스도 정말 열심히 발라줬습니다. 사실 저는 빗질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너무 머리카락이 직모고 그냥 딱 완전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였어가지고 머리를 빗을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를 자주 잘 빗어줘야 머릿결 관리에도 좋고 여기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먼지도 빗내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며 심지어 머리카락도 더 빨리 자라고 이 두피에 자극이 돼갖고서 탈모 예방에도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. 그때 이후로 정말 빗질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빗 소개해드릴게요. 짠! 이거예요. 되게 일반 빗이랑은 다르게 생겼죠?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나있는 이렇게 생긴 빗인데 이름이 GHI1933이네요. GHI1933이네요. 네, 저는 이 빗을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빗기고 느낌도 좋고 그냥 좋아요. 리뷰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숭숭숭 난 이유가 여기 뿌리, 여기 볼륨 살릴 때 여기 이렇게 위로 쑥 해가지고 여기로 드라이기 바람을 이렇게 하잖아요? 그러면은 여기 볼륨이 완전 이렇게 뽕 살아나요. 이렇게 해서 숭숭숭숭숭숭 뜨거운 바람으로 하고서 1, 2, 3 기다렸다가 딱 떼면은 완전 볼륨 살리기에도 좋고 머리 빗기에도 좋은 그런 빗입니다. 추천합니다. 내가 원하는 머리 색깔을 내기 위해 탈색을 한 거였는데 막상 탈색을 3번 하고 나니까 이 머리도 나름 괜찮고 내가 언제 또 이렇게 탈색을 해볼까 싶어서 당분간은 뿌리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이렇게 탈색만 한 이대로 머리로 지내다가 나중에 전체로 덮을 계획입니다. 그리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탈색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탈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, 그리고 탈색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